안녕하세요. 연리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배우는데 불어예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쉬운 단어죠. 우리는 뭐 옛날에 로켓트가 랑데부를 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랑데부. 이 무라고 하는 거, 부, S는 발음하지 않죠. 맨 뒤에 나오는 S는.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Z도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랑데부죠. 부는 유란, 유 또는 유란 뜻이죠. 근데 복수형류예요. 단수형은 아니고 복수형류. 랜더, 다시 만나다 뭐 그런 뜻으로도 쓰여요. 랑데부는 원래는 제시하라, 너를 제시해라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자, Hurrying beside Sinsky, Sinsky. 예, 박사의 옆에 서둘러서 에이언트 브루이더, 요건 움라우트가 있는 건데 움라우트 표시가 안 돼서 그냥 썼습니다. 에, 브루이더 요원은 was shouting into his phone, 소리 질렀다. updating SRS 팀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ordering them 만나자고 했다. assistance 저수지의 입구에서 랑데부 하자고. 이게 동사로도 쓰여요. 명사 랑데부도 되지만 동사 랑데부도 된다는 거죠. It sounds like job list is targeting. job list는 is targeting을 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에, 이 도시의 물 공급원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Breathe said 말인 거죠. 숨도 쉬지 않고. I'm gonna need the schematics of all conduits in and out of the system죠. 그 저수지 들고 나오는 모든 conduit 수로의 schematics, 도해도 뭐이 정도 되겠네요. We'll learn full isolation, 완전 고립과 contamination, 못 도망가게 억압하는 거죠. 완전 밤 막는 그런 프로토콜을 진행시킬 겁니다. We'll need physical and chemical barriers.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장벽, along with vacuum, 진공과 함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빈칸에 의해 have. have는 and you, 그리고 당신은 그런 거죠. 그리고 당신들은, 이런 거죠. have. 이 and은 역시 t는 발음이 안 되고, 제가 아는 불어는 몇 가지 정말 안 됩니다. 뚜아, 에, 무아. 무아가 나죠. 뚜아가, 그대와 나. 그래서 뚜아, 에, 무아. 그러죠. 엔드에 해당하죠. 에트는 트는 발음하지 않고, 에는, 엔드에 해당하는 거죠. 아예 랑데부를 쓰라고 해놓은 거죠. 랑데부. 이해되시겠죠? 자, if you're looking for the most delicious French cuisine in town. 이 도시에서, 가장 맛있는 프랑스어 요리를 찾으신다면 why not? Rendezvous at this delightful spot. 이 멋진 장소. Appetizing dishes. All is service. 입맛을 돋구는 그런 요리가 항상 제공되어지는 이 멋진 장소에서 만나지 않을 이유가 뭐겠어. 만납시다. 그런 거죠. Rendezvous. 여기서 Rendezvous를 썼죠. 네, 이 문장의 뜻과 비슷한 바꿔쓰기, 패러프레이즈 문제죠? 패러프레이즈.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문제를 낼 수가 있죠? If you need a French cook을 필요하다면, please come here. 와서 글을 찾으세요. 이건 너무 요리사의 중심이 돼가 있죠? Even though French food is delicious. 프랑스 음식은 맛있기는 하지만, you need good service가, 그걸 즐기면 서비스도 좋아야 돼요. 근데 서비스에 중심이 가 있는 거 아니죠? We serve the best French food. 최고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If you come this, 이곳에 오시면,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죠. You should not eat too much. 너무 많이 프렌치 음식, 프랑스 음식도, 프랑스 요리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So that you may not lose your appetite. 식욕을 잃지 않도록. 엉뚱한 얘기죠. 답은 C번이 되겠죠. 쭉 내려가고요. Sister가 박스 비슷한 뜻이에요. 박스형의 물탱크에서. Schematic, 설계도. 아까 뭐 대충 제가 해석했던 건데, appetizing. 에브는 참고 마지막 발음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에브 이렇게 되겠죠. 에브 What about you and you 이런 뜻이죠. 에브와 관련된 동사는 랜더뷰죠. 원래 랜더뷰 영어로는 랜더뷰 이렇게 하는데 만나기 집합 랑데뷰 우리가 랑데뷰 이렇게 하는 거죠. 동사로는 집합하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래 중세 불어에서는 렌데즈. 이게 렌데레에서 온 거예요. 레드는 사실 이게 N자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알리디예요. 이거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원래 데레는 원래는 달에예요. 달에는 주다죠. 다시 내보이다 이런 거. 다시 스스로를 내놓으라. 그래서 결국 프리젠트 부스는 유어셀브스. 유어셀브스죠, 복수형으로. 당신들의 모습을 보이라는 불어에서 나온 거고. 랑데에서 S자는 Z는 무음이고 VOU에서도 S도 무음이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서 알고 계시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